지난 3일 발생한 용산 건물 붕괴 사고의 현장 감식 결과 폭발이나 화재 때문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기술연구원은 정확한 붕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합동반 30여 명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에 걸쳐 감식을 벌였고 우선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붕괴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붕괴 전후 건물 사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건물 잔해를 살펴보며 붕괴가 시작된 지점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이번 감식 결과에 이어 오는 7일 국과수 단독 감식이 진행된 뒤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건물의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당초 부실 시공과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건물 자체에 뭐 이렇게 노후화나 구조적인 부실에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다만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주변에 관련된 공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건물 벽이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출입을 막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노후건축물 긴급안전점검에 돌입하는 등 응급처방에 나섰습니다. 용산 붕괴사고 건물처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는 309곳이 대상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